자, 박광영 총리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 최초 지구촌 환경올림픽 창설 7차 대회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봉사 대상 2023년 국대 가이아 봉사 대상에 하는데 세계 최초 지구촌 환경올림픽 창설 7차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가 정도 되셨으면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박광영 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연말에 29일에 또 굉장히 불금에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수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명리학으로 좋은 시간을 택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믿어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을 지금 시상식을 갔는데요. 1년에 두 번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는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이고 6월 달에는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21회를 했고 사회봉사대상은 올해 16회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7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시상식을 한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환경올림픽, 세계 최초로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21년 전부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시상식을 각계 각 분야에 많은 분들을 시상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한 3,700분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부분 외교까지 한 3,700여 분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촌이 이 환경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탄소 중립이고 모든 것이 기후 변화고 또 이에 따라서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책을 지금까지 세 권을 썼어요. 첫 번째 책이 지구촌 대재앙과 생존 전략이고 두 번째 책이 녹색지구 가이아를 구해라. 세 번째 책이 녹색지구 가이아의 비상.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책을 원고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1세기 지구촌 3대 위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를 책을 제목을 해서 출간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작년까지 마감을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또 변이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촌이 3대 위기라고 하면은 무슨 위기냐. 첫째가 식량 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질병 위기, 세 번째가 에너지 위기. 지금 이 세 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창설하게 된 목적도 이 3대 위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구촌이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두 개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국내는 국제적으로 큰 상을 두 개를 앞으로 글로벌 상이 이제 환경올림픽에서 두 개 글로벌 상이 있는데 그 하나는 마고상, 동양의 인류의 어머니 마고. 그 마고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방배동에 있는데 오시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는 가이아. 가이아가 서양에는 지구촌 어머니입니다. 이 가이아라는 얘기 자체가
1974년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제임스 러브록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러브록 교수가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다. 이 생명체 가이아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그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만 하더라도 태풍, 혹한, 혹설 뭐 지금 전 지구촌이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식량위기 제일 먼저 제가 식량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식량위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곡물 자급률을 27.8% 약 29%를 상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에는 한 23% 21%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쌀이 남아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세계 4개 곡물 수출국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중국. 근데 이 네 나라가 앞으로 자국의 그 식량, 이 수급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곡물 수출을 중단했을 경우에 우리는 쌀값이 아마 천정부지로 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량이 안보 위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입니다. 지금 이 상이 중요한데요. 이 상을 주는 목적이 우리가 지금 지구촌 환경올림픽 이거에 부속적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여기 한 시간을 그 강의를 하고 시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또 한 시간까지 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지루하시니까 제가 그 핵심적인 것만 한 20분? 한 20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시상을 하고 좋은 오늘 시상이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같이 다 참여하시고 받아가시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 수상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우병 아시죠? 광화문의 광우병. 소 주저앉고 뭐 뇌성송 뭐 하니까 뭐 팍 쓰러지더라. 그 광우병이 원래 그 이제 영국에서 최초로 발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90년대 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광우병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영국에서 그 유럽의 모든 소고기를 그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소고기 그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비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소를 빨리 키워야 되고 또 집단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했냐 이 소라는 것은 초식동물입니다.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의 고기를 그 갈아가지고 사료화를 만들어서 이 소한테 먹이다 보니까 이게 하느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사람한테 전이가 되고 원래 그 질병이라는 것은 같은 종한테만 그동안에는 그 전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우병이 양의 그 고기를 갈아가지고 사료화를 만들어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이 광우병이 이제 전이가 사람한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우병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구제약 문제 지금 조류독감 문제 뭐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코로나19까지 와 있는데 우리 여기 도인총련 앞에 총련님 와 계시지만 앞으로 이 질병이 공제에 의해서 전염되는 순간 인류의 3분의 2가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심각성을 좀 알고
우리 지구를 살리는데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시작하는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이 에너지 비상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농장들, 이제 저희같이 환경하는 사람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마냥 그것만 또 할 수는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풍력도 요즘에는 그 지역에서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해상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 태풍도 오고 이 재난이 많기 때문에 그 큰 그 몇십 미터, 50 미터, 100 미터 되는 이 날개 하나가 재난에 의해서 그냥 또 망가지고 수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안이 그 원전도 대형 원전이 아닌 소형 모듈형 소형 원전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지역적으로 지역 에너지는 지역에서 저기 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그 월드그린 환경연합이라고 환경부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만은 앞으로 이거를 UN의 경제사회 일사국에 등록을 하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구촌 지금 창설을 2020년 9월 26일 날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국회에서만 지금 오늘이 7차 대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대형 이벤트도 좀 하고 이제 그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외 본부 중앙 본부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입니다. 모든 문명의 종주국이라고 저는 항시 역사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민족이 주도권을 가지고 환경 문제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 지론이고 21년 전부터 추진해온 우리 환경의 결과물이다. 이만큼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약 3,700여 분이 지금까지 수상을 하시면서 참여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지구촌 환경올림픽이 우리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종주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또 우리 수상자분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큰 그 일이 되지 않겠느냐 큰 행사가 되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회가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한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몇십니까? 이제 2시 됐네요. 2시 이제 원 저희들이 시상식을 2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일찍 오셨으면 저희는 그 안내하고 제가 1시에 12시에 한 그 20분 정도부터 한 강의를 좀 해가지고 오는 분들의 마음이 많은 또 환경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렇게 또 너무 많이 끌면은 이제 PTP도 하고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도 저 오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인류가 내년에 24년에 초에 80억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내년 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출산의 고령화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부터 해서 우리 환경올림픽에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환경올림픽 전문을 제가 그 심사숙고해가지고 제가 쓴 게 있습니다. 오늘 이걸 그냥 낭독을 하고
환경올림픽 7차 대회는 간략하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내년에 아마 6월달, 7월달에는 국제적인 행사로 큰 이벤트하고 같이 시상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가 그 전문을 한번 그 낭독을 하고 그런 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구의 창조주 마고와 가이아가 인류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고 예면해 왔습니다. 지구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아파했지만 인류는 외면했습니다. 지구가 아프다고 계속해서 소리쳐도 인류는 오히려 온실가스를 내보내고 기후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지구는 인류에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폭설, 폭한과 가뭄, 태풍에도 지진과 화산 폭발로 경고를 해도 인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5대양의 생물들이 해양오염으로 죽어가고 기후변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은 오로지 최신 아이폰이 더 중요하고 AI 인공지능이 더 중요하고 첨단 무기 경쟁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전쟁은 끊임없이 발생했고 인간의 이기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아와 가난, 질병으로, 전쟁으로 죽어가는 인류는 그저 삶을 이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구의 아픔을 알아주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창조주가 인류에게 준 본성을 다시 찾고 당신의 참다운 영혼을 깨우쳐 주세요. 이제 지구를 아프게 하는 환경오염을 멈추고 지구가 자정능력을 찾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 싸움을 멈추고 인류가 평화를 되찾아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더라도 아마 그 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그 이렇게 수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해 잘 마감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다시 한번 행복한 추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회에 앞서 MC를 맡게 된 영화 배우자 전문 MC 배정화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식순에 의해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기는 왼쪽에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전하세. 이어서 순국선들에 대한 묵념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아, 순국선을 힘들으시오. 호국 영향을 힘들으시오. 그리고 먼저 가신 한결단체를 힘들으시오. 이제 평안히 쉬옵소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역 소개는 신앙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내 외빈 소개는 본지 수석 회장님이시자 한양대학교 미래 인재 교육원 교수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 외빈 소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빈 소개를 맡은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의 유신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박광영 총재님께서 추구하시는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저희 월드그린 환경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전 세계가 놀라는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오늘 또 본 행사에 대회장을 맡아주신 당을 떠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전혜숙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박수로! 예, 4월 달에 꼭 당선하셔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이신 왕성우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국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올려야 되는데 혹시 소개 못해 올리더라도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외빈으로 대한민국 도인총연합회 이열기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대한 불교 조계종 원명 종정스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불교 대승종 성각 교육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국궁협회 이내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강원대학교 우종춘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예. 네. 고려대학교 풍수지리 아카데미의 우리 최일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대문 다문화 태권도협회 회장님이신 SH 프라자 우리 박성현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건일의료기의 김건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신문사의 최인식 편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치근 취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태섭 부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출입기자이신 정환태 정치부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밖에 일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김승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에서 상패 싸우고 계시나요? 예. 우리 김지원 정치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본 행사를 준비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구촌 환경올림픽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전 세계인들을 환경의 부분으로 앞서고 계십니다. 또 내일 매일신문, 내일 뉴스, 내일 환경뉴스, 또 IGTV, 또 발행인 겸 회장님이시고 월드그린 환경연합의 총재님이시며 신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님이시고 세계 최초로 지구촌 월드 환경 부분을 2년 뒤에 개최를 하시기 위해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계신 오늘 행사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박광영 총재님이십니다. 자,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본지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신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대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사는 이번 시상식의 대회장을 맡으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이내석 회장님이 제 지역구에서 아주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라서 이 행사에 벌써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예, 맡게 됐습니다. 제 16회 대한민국 환경봉사대상 전국대회와 2023년 국제가이아봉사대상 국제대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재앙으로부터 위협받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촌 세계환경올림픽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리더 국제가이아클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해까지 창궐한 코로나19라는 질병에 이어 올해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까지 지금 지구촌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올림픽 창설 제7차 대회와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보험사대상은 우리 지구촌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뜻깊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면면은 우리 환경운동 역사의 거울과도 같은 분들이고 나눔과 봉사, 기부 등으로 세상을 밝혀주시는 숨겨진 또 영혼과 같은 분들입니다.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땀방울을 흘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환경과 나눔, 기부와 봉사에 대한 전 인류의 관심이 늘어나고 인식이 전환되는 발전적인 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국회에서 함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04년도 정말 교육의 꿈을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에는 신태한 불교 조계종 온명 종정 스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명 종정 스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황교봉자 대장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숙가를 드립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상 이때가 되면은 세상의 허무함을 또 무상함을 느끼곤 하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차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황교봉자 대장 축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에서 대한불교 대승종 성각 주지 스님께서 축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숭례받고 이 자리에 선 대한불교 대승종 연수원장 성감입니다. 먼저 오늘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십지 가위를 증득하신 분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십지 가위라는 것은 전생에 있어서 성근 공덕을 많이 베풀고 공덕을 쌓아 올린 증득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힘찬 경의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친인척 지인들과 더불어 이분들도 전생에 있어서 공덕을 쌓기 때문에 이 축백된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말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속들을 다음 기회로 미루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소원 성취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에서 대한민국 도인총연합회 이열기 총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영 총재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데에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먼저 드리고 이 자리 속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도인총연합회 현재 총재로서 저는 많은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을 많이 국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센터에서 내가 한 두 번 정도 예언을 하고 광화문에서 수십 차례 종가 원구단 이런 데서 약 몇백 차례 저는 강연을 했지만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전 세계 인류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보면은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깊이 담고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주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전 세계 각국 나라가 보기에는 나라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천손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천손인가? 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지금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답을 내놓기에는 아직 시기장조라서 그 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 국가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하늘에 계신 주인을 만나서 제가 이런 답을 다 기록을 했는데 약 장편 100권 분량의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지금 전 세계 17억 인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지 만 1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나면 14년째인데 이 17억이라는 인구 대표들이 머지않아 앞으로 4,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종주국이 되는가를 그분들이 17억 대표가 밝히게 되면은 전 세계는 아주 요동을 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교회 간다, 성당에 간다, 절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만 하루를 섬기고 실제로 마음속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앞으로 하늘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데 그게 대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만 말씀의 인사를 드리고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4년에는 왼손에는 진문서, 오른손에는 돈복을 꼭 우리 도인님 이 총연님께 드리겠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격려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사는 추진위원장이시다 김성국 법학 교수님께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사, 안녕하십니까? 금번 행사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한국종교협동조합 이사장 및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고용노동부 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국 법학 교수입니다. 제16회 대한민국 환경봉사 대상과 2023 국제가야봉사 대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매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환경보존과 나눔, 기부, 봉사후 확산에 애쓰고 계신 월드미디어그룹 신문사와 NGO 단체인 월드그린환경 박광영 총재님과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환경보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연을 오염하고 파괴해 왔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환경은 화목이 더디고 이러한 환경 파괴에 대한 대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구촌 대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국제 가야 봉사 대상은 지구촌 나라별 각계각체에서 앞장서서 나눔, 기부, 봉사 활동을 해온 개인, 기업, 단체, 정부 관계자와 진바 등을 발굴하여 그 노고를 취하기 위한 대한민국 언론사가 주최하고 NGO 단체가 본상을 주도하는 시상식입니다. 특히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에 작급에 처한 지구촌 현실을 극복하고 따뜻한 지구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실적인 봉사난과 기부를 실천해 오신 분들을 선정해 오늘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가정과 생활에 평화롭고 행복한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